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 조은글.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라.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그랬다면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목욕할 때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어라.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히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야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을 해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다. 여자 아이들에게 짓궂게 하지 말거라. 신사는 어린 여자나 나이 든 여자나 다 좋아한단다. 양치질을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 말거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느님을 찾아보거라. 만약 시간의 역사, 노자,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30살 넘어서면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거라.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다. 용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거라. 일주일만 억지로 해보면 평생 뱃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 창피당하는 일이 없다.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말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그러니 겁먹지 말거라. 사실 청춘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거 아니란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 주어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할 것이다.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소파 밑에서 도넛이 된 양말을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하단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의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너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으면 최소한 세 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세 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은 말라.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베개와 침대와 이불은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숙면은 숙병과 더불어 건강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오줌을 눌 때에는 바짝 다가서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연락이 거의 없던 사람이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 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내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라. 내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 나도 너를 키우며 내가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